내려가 항상 최고였고 어디 가도 광고도 찍고 이래서 다들 핫하다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항상 앨범이 내고 그룹으로 나오면 음악 순위는 저 뒤에 가 있고 그치. 다른 그룹들 뭐 용화나 뭐 태견이나 뭐 민호나 이런 그룹들은 다 자기 그룹에 가도 다 그룹이 기세 등등했어요. 근데 나는 그룹에 와도 우리 그룹이 다 어려워했고 우리 멤버들이 자꾸 힘들어하고 이런 거 보기 싫었었어요. 그래서 난 인기가요 가서도 내가 MC를 하면 우리 그룹이 기세 등등하겠구나. 인기가요 가면 내가 MC니까 어쨌든 등등등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 광희 씨 붙잡고 아, 손 보이죠? 사실 그래서 형식이가 이번에 잘 됐을 때도 질투하고 싶지 않았고 얘가 잘 돼서 우리 그룹에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었고 우리 멤버들이 눈치를 안 봤으면 좋겠었고 아니 그러니까 아이유가 정확한 거예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 것 같은데 그래 실제로는 보이는데.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속상하기도 했죠 뭐. 안 속상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정이 많아서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해주셨나 봐요. 근데 그게 자기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나 봐요. 근데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근데 그거를 너무 맛있다면서 싸와서 동생 숙소, 네. 형네 숙소 해가지고 그걸 갖다 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는 집이 멀거든요. 우리 멤버들은 다 지방 사는 애들이 많아서 엄마가 해주는 그걸 못 먹어 김치찌개를 못 먹은 게 많아서 그 소단지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같이 먹었어요. 착하다. 진짜로 착하다. 형식군 풍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수입차 회사 사장의 아들이랍니다. 일명 재벌돌로 인기 얻은 박형식. 사실은 재벌이 아니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하루하루 전전긍긍한다던데. 재벌돌 하면 단골로 나오는 대표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뭐 슈퍼주니어의 예, 최시원 씨, 2AM의 정진우 씨, 그 다음이 형식 씨랍니다. 네, 꼭 넘버3 안에 드는데 사장님이 아니라요. 이사님. 아 이사. 네. 근데 광희 씨가 콕 집었어. 비사 사장 아들이다 이랬었잖아요. 아니야 비사 임원진 아들이다. 사장이라 그렇게 좀 애매했고 왜냐면 대표이사라고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예, 예. 저희가 근데 이사는 맞고 예. 근데 재벌돌로 지금 얼마나 행세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댓글도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얼마나 아니 실컷 재벌돌 이미지로 써먹고 이제 와서 아니라 그러네 이러는 건데 아니 그래도 광희씨가 한 게 제대로 먹혔어요. 그래도 그 형식을 어떻게 좀 띄워봐라 이러는데 막상 이제 형식이와의 추억이 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식이와의 에피소드도 없었고 데뷔하기 전에 몇 달 전에 들어왔어요 회사에. 그치? 성격이 어떠냐면요 뭐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아홉 명 있으면 먹기 싫어도 그냥 먹는 스타일이에요. 단 한 번도 멤버들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 애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히 시비 걸기도 또 애매했고 또 막 장난치기도 아니 여봐요 그럼 방송 나서 그런 좋은 거는 얘기해주면 되잖아. 오늘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때 얘기 봐봐요 선배님 뭘 봐봐요 해요. 제가 여기 솔직히 말해볼까요? 네. 밖에 나서 얼굴도 모르네요 착하다 그러면 누가 들어요? 다 선배님이 편집해요 거기서 잘라버리잖아요. 다른 스타일에서 그런 식이라니까 오늘은 잘하네. 김구라보다 삿개질을 더 많이 하는 거야. 처음 봤어요. 옛날에 우리 애들 얼굴 안 알려진 애들 말 끊기로 유명했어요. 선배님이 안 받아주고 그죠? 네. 안 받아주고 정말 이대사 형식이 해주시지 사람들이 이렇다니까. 알았어 아, 공여지 책이었다 이거지? 네, 약간 그래가지고 나 근데 막상 형식이 띄울 방법은 그냥 내질러 버렸죠. 나도 갔다 와가지고 형식아 너 아빠 비염도 그 낫지? 이래가지고 저도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정도 뭐냐? 직책이신지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그 자라오면서 그냥 아버지가 아, 그러니까 차 회사에 다니시는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아빠가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자세하게 이게 너무 이슈가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아빠 이사 맞으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명함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직접 네,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아버님이 방송 나가고 언급되고 난 다음에 좋아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좀 이제 당황스러워. 예, 좀. 아, 그래요? 예. 진짜. 아니, 회사에서. 예. 예를 들면은 안 그러겠어요? 그냥 이사님인데 이제 그 더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사장님 오셨네.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내가 저희 매형을 제가 여기서 언급했잖아요. 예. 저희 매형이 증권가에서 고위직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매형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고위직이라고 예. 얘기했으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사장님이라고 자꾸만 그렇지, 딱 쳐서 사장이라니까. 얘기해봐. 그래서 아버지랑. 아니, 너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는 되도록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한테 시집 간 애는 진짜 논한 거예요, 진짜. 아, 그래요? 네. 우리 여동생 시집 보내고.
찜이 났죠. 형식 씨가.